자, 그 다음에 끝에 우리 요거랑 그냥 겹안 하고 하면 공과예요. 이렇게 칠 거예요. 네, 요 구궁이 있으니까 구궁 그래요. 구궁기닥닥 있죠. 네. 구궁치고 요거 연습. 어디 아까 국거리 장단에서 네 번째 부분. 그러면 이렇게 칠 거예요. 한 번 더. 자, 그 다음에 첫 번째도 바꿀 거예요. 자, 덩다덩 그죠? 덩다덩요. 다시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. 근데 덩을 뭘로 칠해야 된다고요? 덩다덩. 천천히 분리하면 그런 거예요. 저 요거를 덩덩덩 이렇게 덩덩 하나 둘 셋이 덩덩. 아, 둘 둘 셋은 덩기기다. 원래 쳤던 거 덩덩덩. 이해되죠? 예. 덩, 기, 기, 덩, 덩, 기, 기다. 그러면, 자. 두 번째 끼도, 기, 덩, 기, 기다. 이렇게 들어갔네요. 덩, 덩, 기, 덩, 덩. 다시. 덩, 기, 기, 덩, 덩, 기, 기다. 덩, 기, 기, 덩, 덩, 기, 기다. 그 다음 세 번째는 원래 거. 이제는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어요. 네. 하는 김에 우리 오동국가락 했으면 덩덩을 기덩 기덩 덩하죠. 덩덩덩덩덩덩 사이에 다가 하나씩 다 들어간 거예요.
요걸 중에서 뒤에 덩하이 덩하이 덩하이를 매 좀 까라. 편의를 위해서 아까부터 구궁을 다음방에 넘겨서 얘기했지만 구는 압박을 물고 가는 거예요. 다르게 얘기하면 구까지 가나요. 그 다음에 구는요. 자 여기 사이에 다가가면 가락이죠. 모동굴 가락. 학습 해오셔야 됩니다. 예술인의 회원 여러분 아시겠죠?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. 자 이제 점점 날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.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